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의 색이 조금씩 연해지고 완연한 가을이 왔네요. 이번 가을의 원픽 향수는 다들 결정하셨나요?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향수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향수는 오랜만에 오름의 향수, 디즈위트두즈 오드 퍼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12월 18일이라는 뜻이래요. 오르메의 창립자인 마리리제 생일이라고 하네요. 오르메가 낯설다고 느끼시는 분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오르메는 밥티스트 부이그와 그의 어머니 마리리제 존학이 함께 운영하는 프랑스의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 하우스의 색깔이 확고한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독특한 바이브가 상당히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한국에서는 매장이 많지 않아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기회가 있다면 꼭 시향해 보셨으면 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디즈위트두즈의 조향사는 세르지 디 올리베이라입니다. 디즈위트두즈뿐만 아니라 오르메의 르퍼성, 레브힘 등을 조향한 조향사입니다. 센트위키. 자, 그럼 시향해 볼까요? 강렬한 달콤함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데 굉장히 복합적인 달콤함이에요. 꽃향기의 아름다운 달콤함도 있고, 과일의 사랑스러운 달콤함도 있고, 거기에 아주 약간의 거실거실함도 함께 느껴지는 시작이네요. 디즈위트두즈의 시작을 열어주는 아이들은 장미, 리치, 베르가못, 만다린입니다. 코의 점막을 자극하는 것 같은 장미의 향이 꽤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곧이어 느껴지는 베르가못과 만다린의 싱그러움, 그리고 리치의 산뜻하고 가벼운 달콤함이 진한 장미향을 감싸면서 청량하고 사랑스러운 장미의 향으로 느껴지게 하네요. 장미향이 들어간 청량 음료나 샴페인 같은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무겁고 단해? 어라? 싱그럽네? 어라? 조화롭네? 어라? 예쁘네? 하고 향이 흘러가면서 꼭 여우에 흘린 것 마냥, 우와! 하고 향에서 눈을, 아니, 코를 못 떼게 하는 시작입니다. 정말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네요. 강렬하면서 동시에 싱그러운 향기가 디즈위트두즈의 시작을 열어주고 난 다음은 본격적인 체리 바이브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미들노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향기들은 체리, 장미, 아몬드, 바이올렛, 그리고 헬리오트로프입니다. 사실 전 아몬드의 꼬실꼬실함이 시작부터 느껴지는 편이긴 했는데 미들노트에서 체리 향기와 함께 더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체리의 달콤함과 아몬드가 갖고 있는 약간의 고소함이 장미, 바이올렛, 헬리오트로프의 꽃향기와 함께하면서 너무 소녀 같은 체리도 아니고 깡통 캔에 들어있는 체리도 아니고 상당히 원숙한 느낌의 체리향으로 느껴지네요. 저는 체리향 하면은 항상 팥빙수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설탕에 졸여져 있는 인공적인 느낌의 팍팍 이런 체리만 생각이 나서 별로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 디즈위트 두즈에서 만나는 체리는 검붉은 이미지가 강렬하게 느껴지면서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과 새콤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향이에요. 그리고 바이올렛과 헬리오트로프의 파우더리함, 장미의 우아함이 더해지면서 관능적이면서 부드러운 향기로 느껴지네요. 체리향이 이렇게 우아하면서 멋있을 일인가요? 아, 참. 체리의 유혹에 지지 않고 싶은데 이미 진작에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잔향은 어떨지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맡아볼게요. 부드럽고 달아요. 달달하긴 한데 느끼하진 않아요. 보통 달달함과 느끼함을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그런 향수들도 많지만, 디즈위트두즈에서 느껴지는 달달함은 느끼함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편이에요. 베이스 노트에서는 세이지, 설탕,
바닐라, 샌달우드의 향이 들어있어요. 베이스 노트의 킥은 바로 세이지예요. 설탕도 달달하고 바닐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샌달우드는 단냄새는 아니지만 상당히 오일리하면서 크리미한 나무 냄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향을 답답하게 만드는 용의자 중 하나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허브의 한 종류인 세이지의 풀냄새가 이 달달하고 크리미한 베이스 노트의 향료들 사이에서 기름기를 쫙 빼주고 산뜻하고 담백하게 향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향을 맡으면서 너는 세이지 풀떼기구나 할 정도로 풀냄새가 강하게 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풀냄새가 있어? 어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존재감이 확실하게 티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세이지는 세이지만의 방법으로 디즈위트두즈라는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배우부터 뒤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는 스텝까지. 디즈위트두즈의 무대는 이렇게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종료돼요. 커튼콜이 기대되는 마무리네요. 센트위키. 디즈위트두즈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프루티 플로럴 노트의 공식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향수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분명 사랑스럽고 예쁜 향기들인데 어떻게 이런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는지 궁금한 향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우에 홀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향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저는 사실 과일의 향기마다 고정관념을 조금씩은 갖고 있어요. 이 고정관념은 그 과일의 향을 가진 특정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그 냄새가 익숙해지면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체리는 저에게 설탕에 졸여지고 색소가 입혀진 아주 인위적인 통조림 속 체리의 냄새가 가장 지배적이었는데 디즈위트두즈에서 만나는 체리 향기가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다 못해 가루로 부숴버리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주는 향이라면 여우가 홀리는 거라고 해도 저는 따라가고 싶네요. 달콤함 때문에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 성별에만 어울리는 향기도 아니고 너무 여성스럽거나 혹은 너무 어린 취향의 느낌이거나 하지 않아요. 사랑스럽고 우아한 기분 좋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멋있기도 한 향입니다. 더운 날에는 조금 손이 안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처럼 시원한 가을에는 최고의 향수 중 하나가 될것 같아요. 오름의 매장의 정보는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센트위키 퍼퓸바에서도 시향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오르메의 디즈위트두즈 오디 퍼퓸 리뷰를 후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원이었습니다.